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야, 여기 완전히 집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여기 지금 다 빈집으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밤에 비가 좀 내리고, 지금 이슬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아요. 예, 여기도 지금 사람이 살고. 근데 이 집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는데, 아이고야. 예, 집은 엄청 실이 잘 지어놨는데요, 아주. 예, 기가 막힙니다. 여기 국화라고 써놨는데요. 국화. 여기는 목련. 여기 펜션을 했었는가 봐요. 저 밑에가 계곡이네. 예, 네, 계곡이에요, 계곡.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아궁이가 있던 자리인데,
소스는 어디 가고 없네. 이 건물도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다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방. 집 뒤로는 예, 사과 과수원이고. 야.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네.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달맞이 방, 대나무 방. 건물은 기가 막히게 지어놨네. 건물은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 오래된 오토바이도 있고. 이렇게 좋은 집들이 아이고, 옆풀이 살아갖고 계단이 다 풀에 가렸네. 가렸어. 풀에 가렸어. 풀에 가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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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올라가야 되나? 오오. 이런 나무로 지은 집들은 이거 관리 안 해주면 몇 년 안에 그냥 다 이거 썩어 내리는데, 그죠?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